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김호정입니다. 오늘은 1시간 일찍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직접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직접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라이언 투자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시죠. 강준혁 K&J 스탁 매니지먼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항상 장을 마치고 인사를 드렸는데 네. 오늘은 조금 일찍 장 중에 인사드렸어요. 오늘 시장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은 좀 변곡점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흐름을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일단 보더라도 어제 뭐 지진 여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제부터 거래가 좀 동반이 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일단 보여졌고요. 오늘도 이제 그 흐름에서 크게 뭐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좀 조정 양상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거래소 시장은 또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시장이 좀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엿새 만에 반등을 기록 중이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늘 평소보다 1시간 늦춰져서 개장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셀트리온, 삼형제 등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또 변동성과 과열 조짐에 대한 우려 역시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 우리 라이언 투자자들이 필요한 투자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오르는 네. 그런 모습들이 일단 보였는데요.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정말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강의를 한번 나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이오주 잘 사서 소형차 한 대 뽑을 만큼 벌써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하던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을 해볼 부분은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은 우리가 욕심은 나지만 접근하기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 접근 자체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굳이 뭐 급하게 파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은 듭니다. 일단 내용보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바이오 관련돼서 이제 내용보다 수급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이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에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를 찾든 아니면은 대부분의 어떤 경제 TV라든지 하는 쪽에서도 바이오 관련된 종목의 장밋빛 전망들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에 조금 더 수급에 조금 더 주목한 그러한 투자 전략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 중에서도 제약바이 업종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네.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매수하기엔 늦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늦었다라고 네. 하기보다는 시장 안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그런 격언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달리는 말에 잘못 올라타면은 다리 부서지기는 굉장히 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는 2020년까지도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는 네.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 안에서 이제 달릴 때 타기보다는 좀 멈춰서 쉴 때 그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신규 접근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접근보다는 조금 밀릴 때 다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공감 토크를 이어가 봐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식시장 외국인의 향방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최근 원화가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원화의 강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연 저점을 경신하더니 장중 기준까지 밑돌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가 외국인의 증시 자금 유입을 불러오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일반적으로 바닥권이 한 1110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1110원 언저리까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이제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인식을 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둔화되었던 부분들도 바로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좀 둔화되었다. 이렇게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자면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양대 시장 모두 굉장히 큰
3포는 아닙니다만은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 자체가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은 일단은 우리도 이제 11월 말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좀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IMF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3.2% 정도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ICT 부분에서의 어떤 경상수지 흑자 부분으로 인해서 워낙 강세 요인이 조금 더 생기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일단 환율이 장기적인 박스권 하단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강세보다 는 약세 흐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이 박스권 하향 이탈 부분도 일단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바닥권에 있어 워낙 약세 가능성도 있지만 또 여전히 외국인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 코스닥으로 가야 할까요? 코스피로 가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피로 가자 그러면 대부분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이 요즘 많이 조정을 받았기 있죠. 때문이죠. 그런데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주식은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또 오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의 기본 어떤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 시장은 이미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코스피 시장은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서 우리가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동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다시금 재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일단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을 따라오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이 이미 많이 오른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좋으면서도 최근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코스피 내의 종목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중점을 두시고 계신데 그중에서 어떤 업종에 주목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ICT 관련된 종목들이 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를 많이 이제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T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좋은 것은 누구나 다 그렇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IT 장비 관련된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OLED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죠. 오늘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OLED 투자 자체를 내년까지 지속하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 부분에서 한 23% 정도 더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OLED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다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도 일단 내년에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내년 2월달에 우리 평창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평창 올림픽에 그냥 올림픽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5G. 평창 지역의 5G 부분의 해선 자체를 이미 KT가 거의 뭐 다 깔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안에서의 지능형 자동차라든지 무선 자동차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장 부품에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실적이 긍정적인 그러한 종목군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업종도 업종이지만 사실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IT 장비 관련주와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주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다가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에 좀 관심이 네.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 들어서 공시를 하나 발표를 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시스템 반도체 장비 부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얘기들을 좀 읽어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D램이라든지 낸드 프레시 메모리에 좀 주목을 하기보다는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사물인터넷
반도체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굉장히 좀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걸 아마 아시게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스마트카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도 가장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모멘텀을 하나 가지고 가고 있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장비주로 일단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OLED 투자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에서의 어떤 OLED 부분에서의 투자 부분에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 국가 단위로 지금 OLED 부분 투자 연구소를 하나 이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세계 유수 기업들이 일단 그 연구소에 참여를 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참여를 했다는 점도 중국에서의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3박자를 갖춘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동차 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LG 하우시스 같은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과 LG 하우시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들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서 일본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김석환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일본 증시는 전일 대비 1.4% 상승을 하면서 재차 22,300선을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토픽스라든지 자스닥 인덱스 역시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 특히 수출주 위주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이 시각 현재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3엔 전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한 업종은 총 27개고요. 하락한 업종은 6개입니다. 특히 상승한 업종 중에서는 기타 제품이라든지 유리, 토석, 그리고 정보통신, 수산, 농림과 같은 섹터들이 1%가 넘는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락한 업종들에서는 광업이라든지 석유, 석탄, 금속화 같은 소재나 산업재 기반이 크게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종목별 흐름을 좀 살펴보면 소니가 노무라 증권이 목표 주가를 5,200엔에서 6,300엔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1% 넘는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도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무라야 그룹 같은 경우는 시장 2부에서 일부로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가 넘는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코마츠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두산인프라코어나 미국의 캐터필라와 유사한 기업인데요. 최근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오늘은 약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20일 이평선을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타 이슈로는 주간 외국인 투자 동향이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주식과 채권이 약간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외국인들이 7,300억엔 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금주 같은 경우 소폭 경감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1,050억엔 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였고요. 주식에서는 1,824억엔 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증시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9월 둘째 주 이후에 8주 연속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투신권 매도가 무려 5,400억엔 가까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본 증시 마감 상황 들어봤습니다. 유한타 증권 글로벌 정보센터 김석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페이스북 오마이 주식,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단방에 들어오셔서 직접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은 1시간 늦게 개장하여서 4시 30분에 폐장한다는 점까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별주 가운데서는 오늘 경동 나비엔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매수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일단 아까 그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말씀을 해드릴 때도 기본적으로는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좀 조심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드렸고요. 이제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입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조정 자체가 이제 충분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은 일단은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좀 기다려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어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매수 부분은 이제 많이 조정 일봉상으로 많이 조정을 받다가 막 돌아서기 시작하는 종목들만을 매수한다 이렇게 좀 국한을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매수가가 6만 2천 원인데요. 오늘장에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일단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기아차가 일단 중국에서의 판매고 자체가 좀 원활하게 일어날 때 일단은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중국 내 이제 판매량 자체가 좀 많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전의 판매 부분에서 거의 뭐 90% 가까이를 지금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러한 모멘텀 자체가 내년에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목표를 일단 한 7만 5천 원까지는 잡고 보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 지금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목표는 일단 그렇게 잡아놨는데 만약에 6만 5,4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물량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시점이 궁금합니다.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떤가요? 네. 최근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일 연속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부분에서는 기존에 형성되었던 박스권 하단을 좀 이탈을 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를 언제쯤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되묻고 싶은 게 이러한 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 중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이 부분을 먼저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기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한 3개월 정도 일단 네.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매수를 하실 때 그냥 밀릴 때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늘 종가가 전일 고가를 넘어서는 그러한 시점에 매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트를 좀 면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난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들고 갈 건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굴삭기 판매량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국에서는 2030년까지 아태 지역에 지금 인프라 투자 자체를 좀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1대1로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우리나라가 1대1로하고 크게 뭐 관련이 요즘 없었죠. 없었는데 1대1로 부분의 투자금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죠. 여기에 지금 원래 우리나라가 지분율이 5위 정도가 되었었는데 예전에 제주도에서 AIIB 그 박람회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지분 투자를 더 하기로 얘기를 해서 지금 2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중국과 이번에 이제 경제 협력 자체를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아니면은 아태 지역 건설주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해라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밀리면 굉장히 좀 감사해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밀리면 드는데요. 밀리면 감사해야 되는 종목. 예, 밀리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해드릴 때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뭐 LG 하우시스가 자동차 전장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시다시피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통신 모듈이라든지 자동차에 통신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전동 모터 부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센서라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부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자동차를 거의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LG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반도체가 빠졌죠. 네. 그 반도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실리콘웍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실리콘웍스가 하고 있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LG의 행보로 봤을 때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에서 그 실리콘웍스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룸 자체가 지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종목도 종목이지만 업종 관련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종 중에서 어제 건설주와 조선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 건설주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이제 두 업종이 동시에 밀리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였던 유가가 네. 지금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로 인해서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건설주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번은 11월 말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더 리스크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이들 건설주 중에서 일단은 아시아 부분에서의 어떤 건설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좀 옥석 가리기를 하셔서 밀리고 있을 때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논리가 그냥 통했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북극의 항로 개척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쇠빙선이라든지 아니면 에코십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일단 수주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요거 관련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는 종목들 아니면 이미 수주 물량을 어느 정도 채우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업종 질문에는 섬유 의복 업종 궁금합니다. 아직 시장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영원 무역 종목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네, 대부분 우리나라 뭐 한세 실업이라든지 영원 무역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OEM이 내지 ODM 네. 관련된 종목들이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의료 산업이 커지냐 커지지 않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환율에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종목들은 워낙에 약세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같이 약세를 또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워낙에 강세 흐름을 보일 때 일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거의 뭐 박스권 하단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때 만약에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이 의료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 전기차, 수소차 쪽이 상승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다시 전기차 쪽을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가요? 네, 일단 장기적으로 보기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네. 같이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부분의 반등이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일부 종목에 국한돼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전기차 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쪽으로 지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주식의 상승세 자체는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좀 조정을 받아주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개별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장에서 5%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조금 반등에 나서주고는 있는데 아직은 부진합니다. 어떤가요? 네, 일단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에서 네. 이 상용화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넥스트칩이 개발을 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국기술연구원에서 개발했던 부분이 일단은 이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 되면서 시장이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소한 기준으로 일봉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만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있더라도 지금 주변에 여자가 아무도 없으면 결혼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조정 부분은 지금 최근에 이제 저점 찍었던 부분이 7,250원 가격권에 저점을 찍었는데요. 요 가격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6,000원 언저리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고 가격권 이탈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이탈하면은 물량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DIY 파워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최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흐름이 어떨까요? 예, 네. 일단은 DIY 파워 같이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서산 앞바다인가요? 거기서 일단 대형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었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감은 일단 살아있는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 가격권이 거의 한 2만 정도가 되고요. 박스권 상단 가격권이 2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이 2만 700원이기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2만 원 저리에서 반등을 할 때 이 부분이 2만 5천 원 저리까지 반등할 수 있는지만 체크를 하셔서 반등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물량을 좀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만 원을 이탈가로 잡으시고 2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한번 버텨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가 상승하고 있지만 아까 잠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형 IT주 코스피 중에서도 IT주가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IT 중에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IT주 흐름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종목이 좀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DXI 지수를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대만에서 나온 지수인데요. 반도체 현물 가격 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현물 가격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현물 가격 밀림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도 같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가 조정받아서 이거를 팔아야 될까라고 고민이 될 때는 이 DXI 그 포털 사이트에서 영어로 DXI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 지수가 꺾이면은 SK하이닉스를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지수가 꺾이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홀딩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SK하이닉스는 이평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DXI 지수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주로 또 삼성전기 전망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삼성전기는 앞으로 흐름 어떨까요? 예, 일단은 그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어떤 모멘텀을 얘기를 한다면은 삼성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제 그 향후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모듈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판매량 자체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품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계에서는 삼성전기, LG에서는 LG이노텍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주가 좀 패턴으로 일단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자체를 돌파하기 전에는 일단은 패턴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자, 중요한 가격권은 어디에 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일단 저점 찍었던 가격권이 지금 어제 저점 찍었던 가격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종목 상담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내일장 투자 전략을 또 세워봐야 할 텐데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저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요. 한절기에는 밖에 나돌아다니면 감기에 걸리기 네.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절기에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좀 조심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좀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오전장에 매수하기보다는 반드시 오후장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다시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방은 2시 30분에서 오늘 3시 반까지 운영되고요. 또 오늘은 4시 30분에 폐장한다는 점까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